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내일입니다. 26일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의 6회 방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터트롯 시즌2가 2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찍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은 주영훈 마스터를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선주 마스터를 보강을 했는데, 내일 방송되는 6회 방송의 1대1 데스매치부터 박선주 마스터가 마스터 역할을 하는데요. 박선주 마스터가 두 번째 인터뷰를 한 겁니다. 물론 대언론을 상대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한게 아니고요. 제작진이 서면 인터뷰한 것을 보도자료 형태로 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요, 아주 실력 있는 참가자가 많아서 제2의 이명웅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 이명웅 팬 여러분들에게 좀 화를 나게 했는데, 왜냐면요, 아무리 잘해봤자 미스터트롯 시즌2나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이명웅 같은 대형 스타를 탄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박선주 마스터가 아니다, 너무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제2의 이명웅이 탄생할 것 같다. 본인도 이명웅 같은 스타가 나올까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심사를 해보니까 제2의 이명웅이 탄생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에서는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가자 중에서 누가 눈길을 끄느냐, 관심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의 박선주가 안성훈이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갖고 있고, 길병미는 완전한 원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영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완픽을 김용필을 찍지 않았습니까? 박선주는 이렇게 안성훈하고 길병민하고 최수호를 찍었어요. 자,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다시 마스터로 합류한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 씨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질책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가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이렇게 소신을 밝혔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인터뷰에서 더 잔인하고 더 냉정해도 참가자들이 잘될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음악인으로서 미스터트롯 시즌2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창력은 가수의 기본이므로, 가창력을 바탕으로 곡을 해석하는 능력,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표현력, 그리고 스타성인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스타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가창력은 뛰어나지만 스타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조화롭게 밸런스를 갖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미스터트롯 시즌2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마스터로서 본인만의 장점과 개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솔직하고 직설적인 부분인 것 같다, 간혹 그렇게 잔인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더 잔인하고 더 냉정해도 참가자들이 잘될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칭찬 일색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한계에 부딪혀 재능을 버리는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장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첫 번째 관객이자 관문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예요. 미스터트롯 시즌2의 인상 깊었던 참가자, 1대1 데스매치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상 깊었던 참가자, 특히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참가자가 있다면 누군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우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줬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를 보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리를 다루는 힘과 톤, 그리고 노래를 표현하는 능력 또한 너무나 뛰어나다. 그리고 최수호를 칭찬했어요. 최수호는 겨우 21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길병민입니다. 성악가죠. 길병민은 완벽한 원석이다. 아직 트롯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기본적인 소리와 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상당히 놀랐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박지연, 송민준, 황민호, 박성훈 등 어린 참가자들의 놀라운 가창력과 스타성에 매번 놀라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K-POP 트롯의 시대를 이끌 인재들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은 이들 중에 제2의 이명웅이 탄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서요. 안성훈 같은 경우는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도 경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최수호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미스터트롯 시즌2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참가자들이 많아요. 이들이 탑7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은 진선미가 되는 거는 신선도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이명웅이라면은 누가 될까? 여기에서 박선주의 인터뷰를 해석해보면요. 길병민일 수도 있어요. 길병민.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영국 오페라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아주 뛰어난 성악가인데 이렇게 트로스로 변신을 해서 이렇게 출전한 길병민이 비록 1대1 데스매치에서도 패자가 돼서 추가 합격으로 올라오긴 했어도 완전한 원석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탑7에 들어갈 가능성은 뭐 농후하고요. 1, 2, 3이 진선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내일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의 6회 방송을 앞두고 1대1 데스매치지 않습니까? 1대1 데스매치부터 이렇게 마스터로 영입이 된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 씨의 인터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참가자가 많다. 자기가 이렇게 독서를 할 수밖에 하는 것은 그 참가자들을 위하는 것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가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성훈과 최수호 그리고 길병민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미스터트롯 시즌2가요 어제 방송됐던 불타는 트롯맨이 시청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 트롯 오디션 전쟁에서 시청률이 좁혀졌었어요. 말하자면 불타는 트롯맨의 시청률은 이렇게 높게 올라갔고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2는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격차가 7%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어제 불타는 트롯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미스터트롯 시즌2가 시청률을 올린다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불타는 트롯맨은 좀 수모예요. 수모. 왜냐면 설 연휴 마지막 휴일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같은 시간대 방송됐던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3%에서 3.8%로 올렸어요. 같은 노래 예능이지 않습니까? 음악 예능인데
이쪽은 경연해요. 그쪽은 예능이고. 그런데 그쪽에 시청률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불타는 트롯맨은 떨어졌다면, 내일 만약에 불타는 아니죠? 미스터 트롯 시즌 2의 6회 방송의 시청률을 높인다면은 아, 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좁혀져서 시청률이 좁혀져서 이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내일 만약에요 6회 방송에서 시청률을 벌린다면은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순항을 해서 초반기의 기세를 그대로 결승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 트롯 시즌 2에 새로 영입된 박선주 마스터의 인터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